거기다 이제 그냥 두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부모가 부르는 거요. 비누칠 하고 뭐 어떻게 하라 이제 그러죠. 그때 이제 자제를 시키는 거예요. 부모가 이제 자제를 가르치는 거야. 그렇잖아요. 그때까지는 애들이 순수하기 때문에 억제라든지 자제라든지 그런 것이 잘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부모가 그만하라고 이제 뭐라 하니까 그때는 야 우리 다음에 또 만나자. 그래 다음에 하자. 나 아버지 오락한다. 간다. 이러면서 가는 그게 절충이거든. 그럼 저쪽에서 그래 잘 가. 그게 절충이거든. 부모의 가르침 속에서 이제 절충이 이루어지고 애들도 그래 배우는 거야. 그런데 크면서 애들이 왜 성장하면서 그렇게 못되느냐? 그런데 크면서 애들이 왜 성장하면서 그렇게 못되느냐? 아버지, 어머니가 애들에게 보이는 모습이 너무 이기적으로 가르치는 거야. 그리고 이기적으로 가르치기도 하고 또 부모 입장에서 볼 때는 자식을 먹이 살리기 위하고 가정을 지키기 위해서 밖에 나가서 직장을 하든 사업을 하든 할 때 본의 아니게 또 사실 그렇잖아요. 눈앞에 현실적으로 아롱거리는 처자 근속이 예를 들어서 어렵게 가난하게 있는데 내가 한 푼이라도 벌면은 그들을 즐겁게 해주고 그들을 기쁘게 해주는 일이 내한테 책임이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뭐 이렇게 나쁜 짓도 하게 되고 부조리한 일도 하게 되고 그거 다 본의 아니게 하는 일이잖아. 그래 하는데 그렇게 하는 것이 그것이 또 알고 보면은 내 자식이 나는 집안에서 공부를 가르치고 그 자식을 곱게 곱게 깨끗하게 순수하게 참 잘 키우지. 마치 어머니가 아기를 품고 젖을 먹일 때 네가 이놈의 자식아 장가 가면은 절대 너가 마누라 말 듣지 말고 내 말 들으라 한다든지 네가 이놈아 늙어 나이 들면은 아버지 잘 챙겨야 된다 한다든지 뭐 이런저런 생각 가지고 아기를 품고 젖을 먹입니까? 절대 안 그렇거든요. 아무 사심 없이 그냥 바라보고 기쁘다 이 말이요. 그런 생각으로 자식을 키우기는 키웠는데 그 자식이 성장하면서 부모가 살아가는 것을 이렇게 이제 보잖아요. 보는 거기서도 자식들이 이제 나름대로 거기서 업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라. 그게 이제 서로 이기심이 계산이 깔리면서 남을 이제 이렇게 이용하는 것도 생기고 그 업이 생긴다 이 말이야. 그런데 그것뿐 아니고 내가 사회에서 부조리하게끔 해서 어떤 그걸 했잖아요. 이제 사회생활을 했잖아. 그러면은 내가 뿌려놓은 그 사회가 조금 있으면은 자식이 문 열고 나가면은 그 사회에 발을 디뎌야 되고 발을 적셔야 돼. 그럼 그 자식은 사회에 나가면은 생각하는 그 감당하기 어려운 일들이 자식한테 드러나는 거라. 자식한테. 어? 닥치오잖아요. 사회에 그런 부조리한 일들이 닥치오면 그 애들이 엄청 실망을 하고 사회가 왜 이러냐, 정의가 왜 이러냐, 무엇이 정의냐, 이런 생각을 안 들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결국은 알고 보면은 부모가 뿌려놓은 일들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왜 이런 말을 하느냐 하면은 이게 여러분들이 다 자업자득입니다. 자업자득. 이 자업자득을 좀잘 여러분들이 생각해서 그리고, 그 자업자득 속에서 여러분들이 참으로 참회하면서 여러분이 자신을 지킬 수 있는 그 법은 부처님의 신앙에 의지해서 믿음에 의지해서 지켜나가야 된다는 거. 그러니까 그 자식은 결국은 사회에 적응을 못하게 돼 있어요. 적응을 못하는데 누가 적응을 못하게끔 만드느냐? 부모가 못하게끔 만드는 거예요. 부모가 만들어 놓은 세상이니까 그걸 아셔야 돼요.
자, 그래서 오늘 이제 본문으로 들어갑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순간순간에 말이지 서로 반목하고 필요 없는 이야기를 많이 하잖아요. 마을에서도 보면은 그저 만나면 아까 그 기도하는 스님 올라가다 들었듯이 그저 입만 열면 남편 흉, 입만 열면 마누라 흉, 뭐 또 뭐 가정사 가족 간에도 그저 마음에 안 들면 전부 다 흉이 되고 그 이제 불평 불만이고 그렇다 이 말이야. 그 가운데서 말을 하다 보면 그 말이 파장이 또 큽니다. 그럼 이 말이 또 요래 전달이 되고 이 말이 또 저래 전달이 되고 그래가 전달되면 그냥 그대로만 전달하면 되는데 남의 말을 전달하는 사람이 특징이 있어요. 지는 같이 입을 모아가지고 같이 흉음을 봐놓고는 남에게 전달할 때는 지는 빠져버리는 거예요. 빠지고 지는 전혀 안 한 것처럼 그 사람이 그러합니다. 그렇합니다. 하면서 그 사람 인격을 자기 혀 끝에서 인격을 이렇게 이미지를 만들어버리는 거라.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불자가 그렇게 살면 안 되겠죠. 그래도 가정에 나름대로 지조 있고 나름대로 참 그래도 지혜 있고 나름대로 점잖은 사람들은 그래 안 하죠. 이제 이거는 제가 좀 아주 낮은 차원에서 하는 이야기라. 여기에 계시는 분들이 나는 내가 볼 때 그런 분은 전혀 없다고 생각해. 전혀 없다고 생각합니다. 사실입니다. 없어요. 왜냐? 그렇게 부처님의 법을 많이 듣는 분들인데 그런데 이게 계속 이런 식으로 생활을 하다 보면은 이것이 굉장히 엉키가 있다 이 말입니다. 어지럽게 돼가 있다 이 말입니다. 알겠습니까? 여러분 안 그렇게 했어요? 금생만 그런 게 아니고 전생도 지은 게 있을 것이고 그 전생도 지은 것이 있을 거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게 숫자로 말하면 하늘의 별보단도 많겠지요. 그렇죠? 그 업이 가지가지입니다. 그 가지가지 별별 색깔 내용을 가진 중생 업식에 뱉어버린 그런 그 어리석음의 행위, 언어 이런 것들이 꽉 업생으로부터 이렇게 굳어져 왔다 이 말이야. 자기가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게 전부 다 그렇게 굳어져가지고 엉커지가 있는데 그게 어떻게 다음 생에 받을는가 그게 궁금하잖아요. 그런데 여기 그러잖아요. 여기 이제 본문이 나오는 거예요. 잉불이라 잠란이라 절대 여러분들이 생각하듯이 잠란스럽지는 않다. 잠란스럽지 않고 드러날 때는 그게 하늘의 별같이 전부 다 업이 이렇게 숫자가 여러분들이 지은 업이 많은 것 같아도 그게 드러날 때는 객별성이라는 거야. 객별성이라는 말은 하나하나가 정확하게 차질 없이 드러난다는 거야. 그래서 이런 말들을 우리가 그러잖아요.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팥 나고 인과 응보다 인과라는 것은 반드시 거기에 준하는 응보가 있다. 원인에 의해서 결과가 드러나는 그 반드시 과보가 있다 이 말 아닙니까? 인과응보라는 말은 그렇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 잉불잠란 격별성이라 이 말이야. 그 잉불잠란 격별성을 여러분들에게 비유를 하자면은 저는 컴퓨터를 잘 몰라요. 모르는데 여러분들 컴퓨터를 하면은 컴퓨터에 그 반도체의 그 칩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그죠? 그 칩. 그 칩 하나에요. 수억만 개의 정보가 들어가 있습니다. 맞아요. 수억만 개의 정보가 들어가 있어요. 그럼 수억만 개의 그 정보가 들어가 있는데 그 정보를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저기 어떻게 나올까 싶으죠? 그거를 컴퓨터를 딱 필요한 것 쪽에 딱 두드리면은 거기 수억만 개 중에서 하나가 탁 나옵니다. 이 컴퓨터라는 것이요, 칩이라는 것이 우리 두뇌와 같게 성격을 해서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면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수생업을 지나오면서 내가 익힌 업이 있고 내가 한 행위가 있고 언어가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우리가 언어를 해도 이것이 뭐 허공에 흩어지고 없는 것 같죠?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의 업이 돼가지고 언젠가는 그것이 나에게 되돌아오는데 어떻게 되돌아오느냐? 컴퓨터에 찍으면 그 정보만 딱 화면에 드러나듯이 어떤 사건에 의해가지고 어떤 환경에 의해가지고 분위기에 의해가지고 그것이 조성이 되어서 그런 상황이 이루어질 때는요, 수십 전생의 일도 거기 다 컴퓨터 튀어나오듯이 나오는 거예요. 그게 이제 예를 들자면 그거 아닙니까? 미운 사람을 봤는데 그 미운 사람 보니까 아이고 저거 3년 전에 저거 저 밥맛이더만 그럼 또 보니 또 밥맛이네 하면서 이제 그러고는 흉험을 보잖아. 그죠? 그게 전부 다 뭐냐면은 인불잡난 객별성이라 그게 전부 다 엉켜지가 있는 것 같으면서도 환경과 조건과 상황이 들어맞으면은 지가 익힌 업은 그냥 그대로 톡 튀어나오는 거예요. 톡 튀어나오니까 그것이 인격이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그게 이제 소위 말해서 인불잡난 객별성이라. 그런데 여러분들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금강경에서도 부처님이 수보리에게 수보리야 그대는 아란나행을 잘 즐긴다고 그랬잖아. 기억나죠? 그러면 그 아란나행을 잘 즐긴다는 말은 뭐냐면은 마음이 본래 텅 비어 있는 그 본성을 항상 관찰하면서 그 본성의 그 천성대로 잘 바라보면서 지키면서 산다. 그 말이거든요. 그 말은 신앙적으로 말하면은 너는 가장 믿음을 근본으로 삼고 믿음을 중시한다. 그래서 대승경전에는 항상 모든 공덕을 성취하는 데는 믿음이 근본이 된다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그것은 뒤집어 말하면 부처님의 진리를 믿음을 강하게 가지는 사람을 말하는 것이고 또 한편으로 우리 학술적으로 말하면은 그 마음이 순수하게 본래 가지고 있는 어머니에게 그 젖먹던 그 자기의 천성을 잘 지킨다고 이야기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그렇게 자기 마음을 잘 이렇게 지키는 것을 우리가 뭐라 해야 됩니까? 그것이 진짜 아란나행을 잘 즐기는 거야. 그러니까 아란나행이라는 말은 뭔 말이냐면은 적정을 말하는 겁니다. 아란나, 적정이에요. 그런데 적정이라는 것은 절대적인 고요함을 말하는 거예요. 절대적인 고요함은 뭘 말하냐면은 우리 마음 내면에 어떤 경계를 사회적으로나 인간관계적으로나 만나더라도 우리 마음의 내면이 다툼이 없는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내가 내 마음을 가지고 내가 내 마음을 다투거든요. 속쓰리잖아. 내가 내 마음을 계속 괴롭히고 내가 내 마음을 자꾸 상처 주면서 밤에 잠을 못 자잖아요. 그래서 그 마음을 아주 적정하게 만드는 거. 그래서 그거를 아란나행이라는 말은 그 적정행을 잘 지키는 사람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인도에는 그걸 뭐라 했냐면은 절을 가지고 아란나라고 그러는 거예요. 인도 산스그리트는 아란나라고 그럽니다. 그 아란나가 이제 인도에서 불법이 중국으로 넘어가면서 중국에 이제 부처님의 진리가 이제 대승경전을 전해지면서 그 인도에서 온 그 성직자들을 모시는 그런 요즘 말하면은 이제 영빈관이나 이런 이제 그런 것이죠. 외교관을 모시는 그 자리 외교관을 모시는데 그때 그 경전을 싣고 오고 그런 때 그 흰 백마를 타고 왔어요. 흰 백마를 타고 왔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처음에 절이 이루어진 것이 그래서 백마사라고 그러는 거예요. 중국에서는 최초로 절이 이루어진 게 그게 뭐 절이라고 절이 아니고
그때는 불교가 없었으니까 중국에는 도교가 있었거든. 그러니까 도교 사찰에 이제 이렇게 머물고 맞이했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서 처음으로 이제 절사자를 이제 쓰게 된 거예요. 그래서 아란나라는 것이 인도에서는 원어로 절이고 또 그 원어가 번역돼가지고 중국에 와서는 절사자로 변한 것이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이제 이쪽으로 또 이제 한국으로 넘어왔을 때는 이제 또 좀 이름이 좀 큰 절은 절사자를 붙이고 아주 고요하고 참 이렇게 정숙하게 자그마한 걸 이제 또 암자라고 그래가지고 절 암자를 붙이기도 하고 그래서 암, 절 이렇게 합니다. 자, 그와 같이 잉불잠랑 객별승이라 이 말이야. 여러분들은 여기를 올 때는 여기가 뭐냐면 아란나라면 아란나다 이 말입니다. 이 절이라는 것은 아란나잖아요. 그 아란나는 아까 말했듯이 적정한 걸 말하잖아요. 마음에 다툼 없는 걸 말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절에 오실 때는 마음에 다툼이 없는 행위로서 기도하시고 마음에 다툼이 없는 마음으로서 여러분들이 생활하시고 마음에 다툼이 없는 것으로서 여러분들이 조건 없이 봉사하는 것이고 이게 전부 다 여러분들의 자업자득이고 자작자수입니다. 내가 짓고 내가 받고 내가 업을 짓고 내가 받고 이게 전부 다 내 수행생활하고 관계되는 거예요. 절에 오면은 다른 것이 뭐 배울 것이 없어요. 오직 부처님의 가르치심인 이 마음 하나 텅 비우는 거. 그래 이 텅 비우는 거를 하루 오셔가지고 봉사를 하면서도 이해관계를 따지게 되고 내가 너무 손해보는 거 아닌가. 또 거기다가 또 생각이 내만 이렇게 또 봉사를 잘하니까 또 우월감이 생겨가지고 또 아상 아만이 또 생기기도 하고 뭐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우리가 불법 정법을 잘못 배워서 일어나는 폐단이 될 수도 있다 이 말입니다. 그 우리 지금 제가 이야기가 그대로 이걸 불법에 근거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지 우리 신도가 그렇다는 말은 절대 아닙니다. 이걸 오해하시면 안 돼요. 정말 우리 대감사만큼 봉사체제가 잘 돼가 있고 봉사 잘하시고 그러는데 거기다가 잘 달리는 말에는 본래 채찍질을 더 하잖아요. 이제 그 심정으로 들어주시면 되지 그거 뭘 잘못한다는 뜻은 절대 아닙니다. 천청 만청 구만청 아닙니까? 업이라는 것이 사람 인격이라는 것이 그렇잖아요. 그 중에서도 아주 저보다도 더 뛰어나게 잘하는 분도 계시고 또 그 중에 그만그만한 분도 계시고 지금 말하는 이 수준에 머무는 사람들도 있을 끼고 그렇습니다. 그거는 각자 몫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들 다 우리가 절대 공 끝이 없다는 거예요. 내가 지으면 지은 대로 다 받는다 이 말입니다. 그게 잉불잠랑 객별승이라 컴퓨터에 넣으면 탁 틀어나오듯이 다 그렇다는 겁니다. 그게 참 좋은 말이죠. 잉불잠랑 객별승이라는 것이 여러분들이 이 경문을 자꾸 많이 배우셔야 됩니다. 이 경문을 통해서 여러분의 그 인격과 부처님의 지혜가 여러분에게 닮아가고 여러분의 또 부처님의 그 인격대로 살 수 있는 그런 금생의 교육이 되고 그런 거죠. 그래서 이제 이것도 받아들이는 사람에 따라서 조금씩 다릅니다. 젊은 사람들은 이런 이야기하면 잘 귀 안 들어가죠. 그러나 이제 머리가 허옇고 참 이제 갈 길이 얼마 안 남은 사람 산전수전 다 겪어보고 별짓 다 해보고 살아본들 몸 아프고 늙으니까 갈 길은 한 군데 뿐인데 돌아보니까 내가 지은 업이 너무 많구나. 참 지금이라도 다음 생을 위해서라도 내가 좀 비워야 되겠다. 이렇게 많이 짊어지고 내가 저승에 어디로 가겠노? 이 생각이 안 들겠어요? 이제 이건 무상법문입니다. 예. 그 다음에 또 이제 이야기가 뭐냐면은, 예. 잉불잠랑 객별성인데 그 객별성을 말이지 그 업을 말이지 없애는 것이
초발심시 변정각이다 이 말이야. 초발이라는 말은 처음으로 마음을 발심하는 걸 말하는데, 처음으로 발심하는 것은 무슨 발심이냐 하면은요, 이건 대승경전을 처음 만났다는 이야기입니다. 대승경전을 처음 만났고 대승경전의 가르침을 처음 내가 듣고서는 대승경전의 가르침대로 내가 원을 세워서 그 길을 가야겠다고 다짐하고 맹세하는 것을 갖다 뭐라 한다? 그걸 초발심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게 초발심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초발심시 했거든요. 시차는 이게 때시자이기 때문에 뭐 연결 어조사고, 초발심, 그 처음으로 대승경전을 만나서 처음으로 자기 자신을 돌아보니까 자기 자신이 너무 잘못 살았구나. 너무 내가 참 어두웠구나. 내가 너무 지혜가 없었구나. 이렇게 마음이라는 것은 그 태양과 같이 크게 쓰고 말하면 온 세상 생명들을 내가 다 품어줄 수 있고 생명을 살릴 수도 있고, 내가 한 생각 잘못하면 삼동설안처럼 모든 생명들을 다 얼어 죽이는 독한 그 자기 업성이 되는데, 이거를 그 자기가 자신을 잘 관찰하고 성찰하고 자기를 잘 이렇게 반조하는 거, 돌이켜보는 걸, 요거를 뭐냐면은 초발심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초발심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다음 이제 그거 할 때는요, 이제 이 건강쟁이 끝나고 나면 제가 이제 정말 여러분들에게 이제 지금까지는 여러분들에게 그 이 초발심을 믿게끔 또 이 대승심을 가지게끔,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이제 이렇게 모두가 참 부처님의 가르침대로 가되 이 길이 그렇게 영원한 길이고 좋은 것이다. 결국 해가 떨어질 때 자신을 돌아보면은 자신의 길이 갈 곳은 이것밖에 없다는 것을 알게끔 해주는, 사실은 발심하라고 하는 내용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금강경이 이제 다음 달은 끝나잖아요. 끝나면은 다음부터는 제가 이제 뭐냐면은 이제는 정말 실천행위로 들어가야 된다. 아는 거 가지고는 안 된다. 절대 아는 거 가지고는요, 아만만 생기고, 이 왜냐면 내가 아는 것만큼 실천을 안 하고 생활 속에 자기가 자기화 만들려고, 자기 인격화 만들려고 하지 않으면은요, 아는 그 자체는 뭐가 되느냐? 아만이 되는 거예요. 아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까지 내가 꼭지를 띄줘야 되거든요. 이제 아는 것까지는 가르쳤으니까. 그러면은 그 아는 것을 실제로 생활 속에서 실천하도록 내가 해줘야 되는 거라. 완전히 이제 실천하도록. 그대로 이제 부처님의 적자가 되도록. 부처님의 아들이 되도록. 그 실천을 해야 된다. 그 실천하는 것이 뭐냐? 조사선과 가나선. 이 조사선과 가나선. 이 명상을 실천하도록 내가 이제 끌어줘야 되는 거예요. 이제 그런 것이 이제 이 초발심을, 그걸 잘 아셔야 돼요. 그런데 거기서 내가 초발심이 될 때 내 본래 순수한 본연의 입장에서 돌아갔기 때문에 이때는 이제는 내가 부처님의 지혜와 내 지혜가 실천하고 안 하고 내가 익히지 않았다는 거기에 차이가 있지, 부처님 가르침은 내가 그대로 다 배웠으니까 이제 내가 실천하는 것만 남았잖아. 그죠? 실천을 하면은 문득 부처님처럼 정각이 된다 이 말이야. 실천하는 그 순간이 그대로 내가 부처가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지금 어떻습니까? 우리 정세가 말이에요. 지금 결국 각 나라가 전부 다 자기 이기적으로, 자기 자국 보호적으로 이 경제라든지 군사 전략이라든지 이게 전부 다 지금 돌아가고 있거든요. 그런데 군사 전략이 그렇게 돌아가는데 그 궁극점을 이렇게 가만히 초점을 잡아서 직관적으로 들다 보면은 거기 궁극점이 뭐냐면 두 가지예요.
하나는 돈벌이 하려고 하는 것이고 하나는 전쟁 만드는 일이고 두 가지예요. 그러면은 생각이 바른 사람이고 참으로 이 뭔가가 이 본래 우리의 인간 생명 세계에 모두가 다 평화롭고 모두가 다 부모 형제고 모두가 다 우리가 평등한 생명 세계에 다 모두가 행복해야 된다는 거, 국민 민복을 이걸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이 사람들이 볼 때는 전쟁이라는 게 뭡니까? 전쟁이라는 게 딴 거 아니에요. 아름다운 여인 가부 만드는 기고요. 전쟁이라는 게 뭡니까? 천한 아이들, 천진한 아이들 상처내고 아무것도 모르는 애들 죽이는 거고 전쟁이라는 것이 뭡니까? 부모의 형제 생이별 만들고 그 모든 독한 짓만 하는 것이 그 전쟁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전쟁을 일으키는 것이 혈안이 돼가지고 서로 전략적으로 쓴다 이 말이요. 그렇지 않아요? 그러면서 잘 사는 강대국은 말이죠. 강대국은 또 어떻게 하느냐? 강대국은 말이요. 거기 동맹 매제가 산다 하면서도 동맹국이라 하면서도 그 사람들은 그 사람들대로 또 욕심을 가지는 거라. 그 욕심이 뭐냐? 불안을 조성해 가면서 전쟁은 무섭잖아요. 전쟁이 일어나면 큰일이잖아요. 그 불안을 조성하면서 무기를 팔아먹는 거예요. 사실은 알고 보면 내용적으로 들어가면 별것 아니에요. 그거 다 사는 게. 응? 그 무기 팔아먹는 게거든. 그러면 그 무기 말이지 팔고 사고 하는 그거 가지고 그 나라에서는 엄청난 그것이 경제 이익이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그 경제 이익을 이기 위해서는 이 사람들이 엄청난 또 무기 만드는 데 투자를 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 우리가 이 부처님의 이 가르침 이거를 참 가만히 인간적으로 가장 참 순수하게 생각해 볼 때 그 무기 만드는 그 돈이 말이 경제가 얼마만큼 수억조가 들어가겠습니까? 그렇죠? 그로 인해서 전쟁이 일어나면 얼마만큼 많은 사람들이 그 피를 흘리고 생이별을 만들고 가정을 파괴시키고 가부 만들고 호래미 만들고 고아 만들고 결과는 그것밖에 없는 일들인데 그 일을 맹주를 잡고서는 이제 무기를 팔아먹고 이렇게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에 들어가는 돈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생각해 보세요. 전쟁이 이렇게 가지고 괜히 갖다 펑 쏘면서 또 뭐 발사했다 하고 또 좀 펑 그거 발사 하나 하는 그 무기 하나가요 엄청난 돈이 들어간 겁니다. 그게 그 우라늄 이런 거 얼마나 비쌉니까? 구하기도 힘든 건데 그렇게 해서 그거를 무기를 만들어 가지고 그 위협적으로 뜬 던지고 지금 그렇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이 부처님의 법의 말씀을 우리가 조금이라도 믿고 이해를 한다면 부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가지고는 단 한 번도 전쟁을 만드는 적이 없고 전쟁의 부처님은 조금 더 거기에 호응한 적이 없어요. 그래서 불법에는 무적이라 불법은 적이 없습니다. 없는 겁니다. 그래서 불법 속에서는 전쟁이 없어요. 전쟁이 없는데 그래서 부처님은 인도에 오셔가지고도 12세기 초까지 불법이 부처님 법이 인도에서 머물다가 중국으로 건너가게 된 동기가 왜 불법이 인도에서는 그렇게 이 좋은 부처님의 진리가 인도에서 끝까지 자리를 잡지 못했느냐. 3천년 전 이야기입니다. 3천년 전에 부처님은 그때는 인도로 많은 명상인들이 또는 종교인들이 엄청난 그런 그 종교인들이 인도로 전부 다 몰렸거든요. 그때가 부처님 당시에요. 그래 부처님이 보니까 너무나도 종교가 잘못됐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잘못된 것 중에 하나가 또 뭡니까? 인도에는요, 사승제 계급이 있잖아요. 똑같이 생명세계 태어났는데, 인간이 말이지, 저가 괜히 높고 낮은 걸 만들어가지고, 차별성을 만들어가지고, 그래서 인도에는 보면은요, 너무 겁나는 일이 있어요. 그, 저 뭡니까? 제일 저 뭡니까? 그, 윗계급에 있는 사람이, 사승제가 뭐지? 어? 브라만과 또 이제 자트리아 그 이제 정말이죠. 왕, 브라만, 왕족, 상인, 이제 비천한 하인들이다 이 말이요. 얼마나 그 법이 잘못됐으면요. 브라만이나 왕이 죽었잖아요. 물에 빠져 죽었는데 떠내려 밀려오는데 그거를 불가 접촉 천민은 그 사람의 빠진 시체도 말이죠. 손을 못 대고 하는 거예요. 옷에 손을 못 대고 하는 거예요. 그 순악법이 어디 있어요? 응? 요즘 세상에 그걸 보면 기가 차지요. 여러분들 저하고 같이 그 인도 가셨잖아. 가셨을 때 우리 안내하던 그 나라연 있죠? 그 나라연이 요번에 왔는데 남 사장님이 보니까 부부인데도 몇십 년 자식을 놓고 살면서도 세상에 한국에 와가지고도 신랑하고 밥상을 같이 안 먹는다는 거예요. 그 왜냐? 나라연은요, 하층계급이거든요. 그런데 그 부인은 브라만 계급이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만나가서 결혼하게 되면은요, 이 나라연이 남편이 지도 세대 모르게 죽게 됐어요. 지금도 인도는 그래요. 죽여버려요. 그런 게 둘이가 너무 정이 들다 보니까 이 사람은 그 나라연 부인은 할 수 없이 부모에게다 뭘 했냐면 자기가 죽었다는 걸 갖다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뭐 법적으로 됩니까? 죽었다는 게 안 되죠. 그런데 나중에는 알게 되니까 오빠들이 와서 그러니까 그거 쟤만 들은 거 아니잖아. 다 들었잖아. 그리고 오빠들이 와가지고 그럼 너는 그냥 형제들이 부모에게 속일 테니까 조상 제사 때도 참여하지 말고 부모 제사 때도 참여하지 말고 그냥 너는 죽은 걸로 동네 사람들한테 다 이야기하고 그래 너 둘이 살아라. 이래 돼가지고 그 둘이가 사는 거 아닙니까? 사는데도 그 업이 얼마나 끈질기냐 하면은요 한국에 와서 보니까 그 하천 계급하고 저 브라만 계급하고는요 불가 접촉이잖아요. 그러면서 그 뭡니까 밥상을 먹는데요 지금까지도 나라연하고 부인하고 밥상을 함상을 안 먹는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남사장이 밑갈 맞아가지고 나도 내하고 밥상 한 장 안 먹는다. 나라연하고 같이 밥상을 했다 않거나 지 혼자 따로 먹으라 하고 그런 짓을 하니까 그 부처님의 평등법 이 생명세계의 그 참으로 동등성을 하고자 하는 그런 그 정말 가장 민주화적인 그런 부처님이 3,000년 전에 이야기를 했거든. 그래도 안 듣는 거야. 그래서 그 불법이 중국으로 건너가가지고 중국에 가서 오히려 부처님 불법이 확 그냥 실천 수행으로 드러났잖아요. 꽃을 피웠잖아요. 이게 우리가 부처님께서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다 이정표를 만들어줬는데 사람들이 다 자기 업을 고집하고 자기 고집을 계속 지키려고 하면서 아무것도 아닌 거 사상이니 이념이니 말이지 뭐 이런 거 가지고 인간세상 풍수 가지고 거짓을 하니까 그게 종교에 얻은 의미가 있습니까? 없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도 절에 오시고 이럴 때는요 이것이 절에 오시는 게 그냥 여러분들이 절에 오늘은 가는 날이다 의식적으로 그래 다니시지 말고 여기 와서 이런 이야기를 법문을 들을 때는 참 가슴 깊이 생각하셔야 돼. 정말 내 모습이구나. 정말 나의 일이구나. 정말 내가 참 내 자신을 마음을 비우고 하심해야 되고 내가 그래 할 때 내 자신의 생명이 거듭나고 내 인격이 다시 살아나고 내 본래 본성이 그대로 피어나는 거구나.
이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산 사람들이 사회에서도 참 많습니다. 주로 뭐냐면은요, 첫째는 예술하는 사람들. 그림을 그린다, 조각을 만든다. 뭐 또, 예를 들어서 예술이 여러 가지 아닙니까? 그래 하는 것도 이런 그 세속 사람들이 즐겨 하는 그런 그 세속적인 그 이기심과 욕심과 그런 걸 가지고 예술을 하면요, 그 사람은 예술에 몰두를 못 합니다. 절대 그 예술이 작품이 안 나옵니다. 이건 내가 확실하게 압니다. 그 예술은 안 나와요. 사람들이 바라볼 때 그 예술을 칭찬할 때는 왜 칭찬한 줄 압니까? 내 마음의 업식이 너무나도 꽉 차가지고 나는 탁하고 내 모습이 마음에 안 들잖아요. 안 드는데 그 모든 것을 다 비워버린 사람이 그 머리에 발상해서 놓는 지혜에서 놓는 조각과 그림이라는 게 있거든요. 사람들은 그걸 볼 줄 아는 거예요. 그걸 보니까 너무 천진하고 너무 순수하고 참 이거는 세월하고 상관없이 언제든지 인간의 본성을 그려낸 것이기 때문에 아름다운 것이다, 가치가 있다 해가지고 그게 다 수천 수억 돈이 가는 거예요. 그러면 예술하는 사람만 그렇습니까? 정치하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정치하는 사람도 대통령이 천청만청 구만청 아이가 대통령이 보면 우리가 역사적으로 다 봤잖아요. 그 대통령도요, 정말 우리가 이 부처님의 말씀대로 인간성, 순수성을 다 정말 가지고 정말 자기 사심을 없애버리고 자기 욕심 비우고 오로지 나는 한평생 국민 민복을 위해서 살아야 되겠다. 내가 어려운 길이 있더라도 나는 이 길을 국민을 위해서는 내가 가야 된다는 그런 공심을 가지고 해야지 자기 정권을 지속시킨다, 자기 정권을 합리화시킨다, 반대하기 위한 반대다, 나름대로 말이지 국회의원들이 국회에 들어가가지고 결국 거기서 못 입고 노는 이유가 들어갈 때는 입문할 때 발심할 때는 참 좋은 생각으로 들어갔는데 당의 조직이 되다 버리면요 자기 생각 한마디 말 못하는 거예요. 당 조직대로 움직여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 이놈의 정치가 그렇게 되면 안 되잖아요. 그러면 제일 괴로움을 당하고 제일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은 누굽니까? 국민들이에요. 전쟁이 일어나면 제일 핍박받는 게 국민들이잖아요. 세상이 이래된다 말이요. 그러니까 이 종교라는 것은 대단히 여러분들 의미가 있고 여러분들 정말 이거는 가치가 있는 일이고 우리 인간의 본성을 한번 살려내는 일이다 이 말이요. 제가 이 말 끝에 하고 싶은 말이 뭐냐. 여러분들도 절에 오시면은 정말 봉사하시고 정말 이렇게 알았나 적정된 그 고요한 마음으로 가지고 여러분들이 오고 가고 하셔야지 절에 오셔가지고 서로 다툼이 있고 서로 말을 물어내고 서로 자꾸 이렇게 하다 보면은 누가 합니까? 내가 관리를 해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렇잖아요? 제가 주지니까 관리를 해야 되겠죠. 저는 어떤 사람입니까? 여러분들이 깨끗한 정제를 갖다 주는 거를 저는 그걸 받아 먹고 살면서 제가 할 일은 오로지 스님은 법을 깊이 보고 부처님의 진리를 깊이 깊이 저희들에게 진리를 전해주세요. 그 일만 하세요. 이게 여러분들이나 저나 이게 본분이거든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저래 와가지고 뭘 이렇게 다툼이 있고 어려운 뭐 상황을 만들고 말이지 자꾸 시비가 생기고 이러면은 내가 그거 관리하고 이야기하다 보면 나도 공부 못해요. 진리를 깊이 볼 수 있는 그게 없어요. 시간도 없고 그러면 또 이제 저 법문이 예를 들어서 깊이 못 나가잖아요. 법이 없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은 생활 쪽으로 나도 이제 쏠리는 게거든. 그러면은 누가 손해봅니까? 결국 여러분들이 손해보는 거예요. 모두가 동타지옥이 돼. 여러분만 지옥이 아니고 나도 지옥이라. 동타지옥이라. 이걸 여러분들이 잘 아셔야 돼.